그래서 아침에 이제 숏게임이랑 퍼팅하고 드라이빙 레인지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짧은 클럽부터 드라이버까지 치게 되는데요. 웨지로 58도 웨지로 거리별로 거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9번, 7번, 5번 항상 대회날 아침에는 홀수 넘버만 쳐요. 또 하이브리드 치고 3번 우드, 드라이버 그리고 다시 5번 아이언 치고 피칭 웨지 마지막으로 거리 이제 컨트롤 샷이랑 풀샷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퍼팅 한 10분 정도 하고 티오프를 합니다. 네. 제가 항상 대회 때는 홀수 넘버 아이언을 치다 보니까 대회 끝나고 나서나 또 연습 때는 짝수 넘버 아이언을 많이 연습하려고 해요. 그냥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늘은 짝수 치는 날, 오늘 홀수 치는 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대회 날 아침에는 제가 스윙적인 부분에서 교정을 많이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날 샷 구질을 파악하고 이제 코스 안에서는 제가 뭐 하이샷, 로우샷, 페이드, 드로우 쳐야 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타겟을 설정해놓고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루틴으로 연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
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